보이시나요? 이런 회전판 책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둥근, 크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뭐 냄비 뚜껑. 이런 거 이렇게 그리시면 동그라미가 나오니까, 그런 걸로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얼굴이 들어가는 부분이랑 상황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오려 볼게요. 여러분 해서 이렇게 귀에 둥근 판 요거는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도화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똑딱단추 아세요? 쇠단추? 그런 걸로 지금 한 거거든요. 문구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보면 요즘 문구점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송곳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찰칵 닫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빙글빙글 돌려서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여기 아이의 모습은 어디다 붙여주시냐면 여기가 얼굴이 될 거여서 제가 드리는 자료를 밑에다가 앞판에만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나누어서 붙여주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 떼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자, 보시면 깜짝 놀라고 있어요. 놀랄 때 왜 놀라는지 잠깐 썼어요, 여기다가. 근데 그냥 돌려서 표정을 만들고 우리 아이가 함께 그냥 얘기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깜짝 놀란 이유가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TV에서 귀신을 봐서 놀라기도 했다라면서 놀란 이유를 적었어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려볼까요? 너무 화가 났대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오빠가 장난감을 뺏어가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쁜 도둑을 보면 화가 나요. 친구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해서 화가 났어요. 라고 해서 화가 난 이유도 적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떼볼게요, 여러분. 자, 똑딱단추를 이렇게 떼서 떼어보시면, 자, 얼굴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가로세로에 맞게 요렇게 나누어서 붙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붙이실 때 돌려서 그 해당되는 요거 위에다 이렇게 딱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놓고 요 얼굴을 붙이셨으면 거기다가 화가 나요 라고 쓰셔야지 나중에 돌렸을 때 빙글빙글 맞춰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웃는 얼굴인데 여기는 대칭으로 화가 났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회전놀이는 요것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표정도 좋지만 뭐 예를 들면 요런 책을 하나 만들면 뭐 개구리의 성장 과정, 또 잠자리의 나비의 성장 과정 뭐 요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활동하시고 관찰책 읽고 난 다음에 요렇게 회전해서 같이 만드시면 우리 아이랑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의 북아트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북 많이 만드셔가지고 같이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